비무장지대 DMZ 일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끽하며 달리는 뚜르두 DMZ 2019 국제 자전거 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16개국에서 온 1,400여 명의 선수들이 닷새간 자웅을 겨룹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아시아 유일의 국제 사이클 연맹 공인 대회인 뚜르드 DMZ 2019 국제 자전거 대회가 강원도 고성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카자흐스탄과 핀란드, 아일랜드, 홍콩 등 국내외 16개국 1,4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I think going to learn how the racing over here is and also see a bit of the beautiful country over here, just a bit of the culture over here. So that's what I'm going to learn, I think. And last year the team won two stages, so we want to beat that this year. We want to do better. 이번 대회는 총 3개 부문으로 나눠집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국제 청소년 도로 사이클 대회는 고성에서부터 인제와 화천, 연천, 김포를 거쳐 강화까지 510km에 걸쳐 진행. 동호인 선수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 도로 사이클 대회는 고성과 인제, 화천, 연천 320km 구간에서 펼쳐집니다. 일반 동호인 도로 사이클 대회는 인제군 순환 코스에서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눠 기량을 겨룰 예정입니다. 새로운 길, 평화와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DMZ를 위해서 그 길을 함께 달려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경기도와 인천까지 강원도를 거쳐서 안전하게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케이블 방송과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선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와 비무장지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